자, 그럼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경제연구원 최영문과 함께 왓츠업 확인해 보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뭐 4월 FOMC 연준 의사록을 좀 네.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것도 오늘 뉴욕 증시에 좀 하나의 부담이 됐다. 뭐 테이퍼링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. 네. 당장은 아니다. 그것을 뭐 전체 서머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시장에서 뭘 원했냐면 연준이 진짜 뭐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또 인플레가 일시적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네. 이제 뭐 그것들을 체크하고 싶었는데요. 뭐 전체적으로 아직도 불안전하고 갈 길 멀었다. 그러나 빠른 진전이 있으면 언젠가는 대규모로 자산 매입 축소는 가겠다. 그러니까 뭐 할 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되는 얘기들을 애둘러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. 네. 근데 이게 이 뭐 시점이 고용 동향에 대해서 나쁜 숫자 뭐 나온 것들은 봤지만 네. 물가가 오른 거는 못 보고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궁금했어요. 어떻게 진짜로 나올 것이냐. 근데 요번에 이제 쭉 보면은, 결국은 뭐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전문가들끼리 이제 뭐 의견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, 네.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마 테이퍼링 논의가 8월에서 9월에는 시작이 될 것이다. 그리고 2022년 1분기 시작하면서 뭐 빠르면 공식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언제 하겠느냐 그런 측면의 얘기들을 꼭 했고요. 또 오늘 뭐 미국 현지에서 나온 그 토론회를 보고 왔는데요. 한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페드는 새로운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. 바뀐 건 없다.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들을 하겠다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게 고용 시장에서 굉장히 깊은 구멍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요, 당시 시점에서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좀 되살펴보면요, 4월 14일 날 이건 회의가 4월 27일, 28일에 여기서면 4월 14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입에서 꺼냈어요. 그 다음에 제네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에스컬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회의이기 때문에 뭐 어떤 다른 얘기가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당장은 아니고 조금 후에 분명히 진전이 있으면 그럼 진전이 있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? 진짜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이냐? 네. 그 부분도 확실해졌습니다. 2020년 12월이 기준점이다. 2020년 12월. 네. 그것에서 비교해서 이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우리가 완성하느냐. 이것에 따라서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. 어쨌든 간에 뭐 네. 시장이 원하는 답은 얻었어요. 그래서 오늘 뭐 장이 굉장히 약보합이었다가 이제 뭐 다시 안정세를 취해서 끝났습니다만은 계속 이 논의는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자, 좋습니다. 일단은 연준의 4월 FOMC 회의록을 좀 확인을 해 봤더니 뭐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. 뭐 다가오는 어느 시점에 at some point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급 워딩이 좀 나왔는데 최영문께서 일단은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은 테이퍼링에 관련된 논의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. 시작된다. 논의가 시작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이제 FOMC나 여기서 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해 주셨습니다.